이렇게 알아주면서 우리 한 마디씩 할게요. 이렇게 여러분 감정이 없는 사물들도요 긍정적인 말, 부정적인 말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? 감정이 있는 동물이죠. 그래서 긍정적인 말, 부정적인 말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가까울수록 험한 말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런데 가까울수록 가족이나 친구들, 친지분들한테는요 오히려 긍정적인 말을 해주셔야 우리가 관계가 오래 잘 유지가 된다는 거죠. 아시겠죠? 네. 자, 그래서 옆사람한테 다시 한번 칭찬해줄게요. 당신이! 당신이! 멋집니다. 멋집니다. 자, 자존감 박수!